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 리뷰해볼 메뉴는요. 초맛 짬뽕이에요. 이거 짜장면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두개 처음부터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괜찮을까? 하고서는 리뷰를 해봤는데 초대박이었어, 저한테는. 그래서 그러면은 바꿔 더블로 가야죠. 망치는 리뷰 영상이 나오더라도 짜장 그랬으니 짬뽕까진 가야겠다. 그래서 바꿔 더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물 보여드리면 이 초맛 짬뽕이고요. 고수의 맛집 밀키트. 짜장면과 완전 같은. 그냥 짜장이다, 짬뽕이다. 그렇게 차이만 나는 거고요. 2인분이고 6,980원이에요. 짜장면 5,980원보다 1,000원 비싼 가격이고. 제가 볼땐 해산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납득할 만합니다. 고기는 그대로 치더라도 새우가 비싸거든요. 새우랑 오징어가 들어있어요. 일단은 배추가 이제 진공포장. 요건 진공이 풀렸네. 호박. 요거는, 오징어로 보이고요. 요거는 돼지고기 채썬 거. 그리고 칵테일 새우 4마리. 그리고, 양파채. 이 양파를 아끼지 않아, 양파를. 그리고 똑같이 면 2개, 냉장면 2개랑 짬뽕 소스까지. 그리고 마지막 레시피북 들어있습니다. 자, 이 박스 고급지지만 피코크가 써있고 날짜 찍혀있어요. 재활용. 짬뽕 고수, 홍대 초마라고 재료를 불에 볶다라는 의미의 초마는 3대를 이어 오직 짬뽕 하나로 승부를 걸어온 짬뽕의 고수입니다. 우리는 불을 낼수 없으니 여기에 불맛이 안 들어가 있다면 사실상 힘들죠. 일단은 SSG.com 써있고, 뭐, 이마트 계열. 아, 면은, 잠깐만. 면사랑에서 만든 거네. 냉장면 요거. 면사랑 거네, 면사랑. 면사랑이라고 식자재 마트 가면요. 다양한 면을 다 팔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 중식면을 파는구나. 레시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이지 2인분 10분입니다. 자, 끓는 물에 중화면을 넣고 3분 30초간 삶은 뒤, 찬물에 비벼주어 헹군 후채 받쳐준다. 재료 볶기. 강불에 식용유 2테이블스푼 넣고 돼지고기를 1분간 볶다가 야채를 넣고 1분 30초간 볶아준다. 볶을 때 많이 뒤적이지 않고 불향이 나도록 살짝 태우듯이 볶는다. 요건 그 짜장면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국물 만들기. 이번 볶은 재료에 짬뽕 소스를 넣고 1분간 잘 볶아준 후 200ml 물을 먼저 넣고 끓으면 나머지 600ml를 넣어준다. 끓으면 해물을 넣고 한번더 끓여준다. 그러니까 해물은 그냥 마지막에, 절대 해물을 볶는 게 아니에요. 오버쿡돼서 질겨지니까 맨 마지막에 해물을 넣음으로써 해물의 향을 온전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볼수 있죠. 뜨거운 물에 데친 면을 나눠 담은 뒤 국물을 담아 완성한다. 일단은 소스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다 해야 됩니다. 짜장과 마찬가지예요. 요게 한 팩이기 때문에 정확히 나눌 수가 없고, 재료들도 마찬가지고. 면은 일단 하나만 해서 소스를 반만 끼얹어서 짬뽕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부터 끓여야겠죠. 면을 3분 30초간 삶으라고 했어요. 면 3분 30초. 자, 물이 끓어요. 면 넣을게요. 짜장이랑 짬뽕이랑 하나 고른다면? 오늘 먹어보고 얘기해 줄게요. 나는 짜장이 워낙에 강렬했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케이. 3분 30초. It's good. 자, 면. 자, 면을 찬물에 헹궈서 담아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볶음을 시작할 건데요. 생수를 일단 담아둘게요. 200ml부터. Good. 자, 팬을 달구고요. 야채를 한 방에 넣으니까 이걸 다 한꺼번에 섞어놔도 되겠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둘 필요가 뭐 있냐. 넣는 순서대로, 다 야채는 한꺼번에 넣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이 양파 같은 향신료는 다른 재료들을 손상시킨답니다. 빨리 물켜지게 해. 상하게 해. 그래서 요리할 때 이렇게 섞어두는 건 괜찮지만, 미리 포장까지 돼 있는 거는 안될 일입니다. 아, 근데 이제 짬뽕이 확실히 재료가 다양하다. 그죠? 식용유 두르고, 두 숟가락. 바로 고기 갈게요. 1분 볶아주라고 했어요. 1분. 1분 갑니다. 자, 됐고요. 색깔이 이 정도 났어요. 1분 볶았는데 여기다가 야채 넣으라고 그랬어요.
야채 넣고 나서 많이 뒤적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일단 한 번은 섞어줘야죠. 많이 뒤적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야채 넣고 나서 1분 30초. 나는 이 야채 안 아끼는 게 진짜 한수인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죠? 양파도 많이 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나름. 많이 안 섞어요. 한 번씩 뒤집어 주기만 할게요. 자, 1분 30초 딱 지났습니다. 이제 짬뽕 소스를 넣고 1분간 더 볶아줘요. 완벽하게 짜냈어요. 와, 불향 나는 거 봐. 이 소스에 다 들어있어. 와, 엄청 세. 와, 진짜 콜 찌른다. 와, 형 엄청 세. 자, 1분간 잘 볶았고요. 일단 200ml 먼저 넣으라 그랬어요. 200ml 넣어서 이 팬에 눌러붙은 맛있는 불맛들 다 녹여주랍니다. 일단은 불 끓으면 600ml 넣으라 그랬어요. 600ml 준비할게요. 레시피대로 있는 그대로 합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끓어오르죠? 끓어요. 600ml 더 넣어줄게요. 물 많은데? 이게 원래 중식 같았으면은 뜨거운 물을 끓이다가 그 뜨거운 물을 넣는 건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물. 근데 나는 짜장면보다 이 짬뽕을 여러분들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할 것 같은 게 소스는 양이 작지만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만 짬뽕이란 거는 국물도 있는데 국물도 향까지 진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아 저거는 가성비 좋다, 천 원 더 비싸지만은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아니 이렇게 유통이 됐는데도 이렇게 비린내가 안 나게 딱 잘 해놨네. 자, 끓어올라요. 오징어랑 넣을게요. 오징어랑 새우 넣고 한 번 더 끓어올려주라 그랬어요.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물을 줄였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모르죠. 이제 염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간을 봐야 되니까. 짬뽕인 김발이지. 자, 접시에 면 담아주고요. 면 덩어리진 거 봐. 국자로 딱 반만 담아 볼게요. 아니 국물 겁나 많아. 먹어볼게요. 일단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넣은 식용유도 있지만 고기에서 또 조금 나왔어요, 기름이. 비주얼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요, 싱겁진 않은데 제 입에는 맞거든요? 근데 조금 세게 드시는 분은 물을 한 100ml는 줄여야 돼. 면을 먹어보자. 이 고기랑 면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재료들이랑. 맵기는 그렇게 맵진 않아요. 불향은 나지만 맵지는 않아요, 그렇게. 짬뽕치고는 안 매운 편? 순한 맛 수준? 짜장면이 너무 셌다. 짜장면이 너무 셌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뭔 말인지 알죠? 짜장면이 너무 셌어.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 아니 겁나 맛없는 게 아니고 약할 뿐이야. 맞아, 딱 임팩트가 약해. 물량 조절을 하는 것만으로는 약할 것 같아요. 뭔가 시원하게 오는 단백질에서 우러난 맛이 약해요. 돼지고기나 해산물이 좀 부족한 느낌? 근데 이제 야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채소의 시원함은 있어요.
얼큰하네. 몸에서 땀을 쫙 나네. 내 생각에는 그래요. 오히려 라면 짬뽕들은 조미료를 막 넣어서, 그러니까 해산물이나 고기에서 나온 맛인지는 모르지만 감칠맛이 돌잖아요. 조미료를 듬뿍 넣어주니까. 근데 여기는 그래도 조미료를 최소화하고 재료의 맛을 내려고 했으나 짬뽕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1,000원 차이로 끝날 게 아니야, 사실. 해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고기도 그렇고. 그래, 여기에 차돌 두 장만 들어갔으면 대박 났지. 차라리 1,000원을 더 받고 차돌박이를 두 장 넣었으면 맛이 확 올라왔을 거야. 근데 짜장면은 임팩트가 엄청 셌거든요. 근데 짜장면을 기대하고서는 딱 짬뽕을 먹으니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야채 짬뽕 같은 그런 느낌? 면발은 특별하진 않지만 배달시켜야 올 수 있는 그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저번에 짜장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생중식면이 있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짬뽕 국물을 만들어도 면은 보통 칼국수면 삶아갖고 하던가, 파스타면 삶아서 하던가, 면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좀 배달시킬 때와의 식감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딱 제대로 된 중식면을 넣어줌으로써 식혔을 때의 면 식감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재구매율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그냥 해먹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 소고기를 추가할 거예요. 차돌박이. 살 빼야 되니까. 홍합도 아마 생각은 했을 텐데 조개류는 이렇게 하기에 좀 부담이 될 거야. 빨리 상하니까. 2차 먹방 가겠습니다. 짠. 계란이랑 밥이랑 이렇게 떠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와, 좋냐. 짬뽕은 면이 더 맛있네요. 이렇게. 짠. 짬뽕 맵게요? 맵기는 신라면보다 안 맵고 약간 불향은 좀 더 세고. 근데 국물을 먹어보면 그냥 딱 깔끔한 야채 짬뽕 느낌? 좋아요. 여러분, 그 디아블로인가? BBQ 치킨 그거 겁나 맵다며? 그것도 리뷰 한번 해야 되는데. 한 조각 리뷰. 한 조각 먹고 맛을 못 느낌. 진짜 딱 입 헹구고 그냥 파인하게 입을 그냥 다 세포를 다 연 다음에 한 조각 먹고 리뷰를 끝내야 돼. 진짜로. 그 뒤부터는 사실상 맛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 딱 그 첫 한 입. 그러려면 어디를 먹어야 될까? 허벅지를 먹어야겠지? 허벅지를 딱 먹어서 맛을 다 느껴야 돼. 3단계로? 그러지 말자. 우리 1단계를 하고 3단계를 하자. 2단계는 중간이겠지 뭐, 그지? 아, 뱀파이어 치킨이구나. 뱀파이어, 그래, 뱀파이어. 디아블로랜다. 1단계를 먹어서 맛 리뷰를 한 다음에 똑같은 닭의 소스만 바뀌었을 거 아니야. 3단계 리뷰를 딱 하면 되지.
어차피 1단계,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는 게 1단계 먹고 2단계 넘어가는 순간 3단계는 아무 맛도 안 느껴져. 그래서 1단계와 3단계로 갭을 두고 최대한 1단계 먹자마자 빠바바박 리뷰하고 3단계를 넘어와서 소스가 어마어마하더라 막 그렇게 딱 해야 돼. 맵찔이라뇨. 제가 에피타이저로 닭발 같은 거 먹는 사람이에요. 막잔. 짠.